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상하게 오해하실까 봐.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예를 든다면 아이라는 것은 하룻밤을 자고도 안 갖고 싶은데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 정말 부부가 다정한데도 안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싶다는 것은 마음이고 아이가 생기고 안 생기고는 이 생물학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긴장을 놔버리고 부부가 가장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때 확률적으로 말하면 입퇴할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관계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어떻게 갖냐 신경 쓰지 말고 두 부부가 얼마나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느냐 거기에서 아이가 생겨야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보내시면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요. 좋은 소식이 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애가 어디 태어나는지는 제가 그런 거 잘 맞춘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괜찮습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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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진 씨한테도 도움이 좀 되겠네요. 네. 아까 저기 윤도현 선배님께서 가시면서 고민은 좀 남겨두고 그래, 가셨더라고요. 네. 사실 고민이었던 게 저 한참 웃었어요. 네. 보고 아직 딸이 9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언젠가는 딸이 날 떠날 거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언젠가는 딸이 날 떠날 거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어떤 놈을 만날지 스님 불안감을 도대체 어떻게 잠재워야 할까? 벌써 이런 거 9살짜리인데? 예예예 예, 예. 불안하죠 9살인데요? 보통 아빠들이 결혼할 때 딸을 데리고 입장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신부 입장할 때 네. 그 정말 그 옛날에는 그런 건 전혀 저 아무리 생각해봤어요 네네네 진짜. 근데 요즘 보면요 울컥해요 언젠가 나도 저럴 텐데 그치. 내가 이 심성이 약한 내가 그냥 들어갈 수 있을까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사위랑 동시 입장하면 되죠 딸이랑 그것도 이상해 하여튼 그런 아빠들의 마음이 사실 있어요 울컥하다 이런 들어요. 아마 윤도현 씨 생각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너무 이게 일찍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불안감이 있으시대. 언젠간 딸이 날 떠날 거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딸이 있는가? 딸을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 거거든요. 지금 이 고민은 나를 위해서 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사랑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이고 집착일 뿐이다. 자신의 욕망이고 집착일 뿐이다. 윤정 씨한테 전화 좀. 다 듣고 전화했네. 다 듣고 전화.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정신을 바짝바짝 들 겁니다.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예. 내가 딸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민은 나의 이 행복을 유지시키는데 딸이 계속 있어줘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바꾸셨어. 이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은 딸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할 때는 딸이 나한테 계속 있는 것보다는 딸은 또 젊은 남자를 만나서 살아야 딸에게는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딸에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관점을 갖는다면 조금 그 문제는 조금 그래요. 벗어날 수 있죠. 윤도현 씨는 뭐 생각을 완전히 뜯어버리셨네요. 근데 그 막 혜진 씨가 너무 격하게 그렇죠 하니까 그것도 너무 웃긴다. 아니 고창성 씨도 딸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으세요? 아 저는 빨리 못 갈까 봐 그때. 하세요? 저는 빨리 못 갈까 봐 그때. 내일이라도 뭐. 지금 몇 살입니까? 지금 13살. 근데 그,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서 딸이 있는 자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관점을 버려야겠네요. 그죠? 내가 또 가장 사랑하는 딸이잖아요. 그렇다면 딸의 행복을 위해서 아빠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빠가 딸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안 되겠어요. 네. 그런 관점에 선다면 지금의 이 좀 집착이라 그럴까